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학개서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 복을,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이 많았느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너희 몸에 성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대가 구멍이 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오늘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식구로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비뿐이었고 포도주 틀이 50고룹 길이었은 즉 20고룹뿐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곡식이 20고기였었는데 뭐요? 5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50의 열매밖에, 절반에 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게 되면 길이 잃은 양이 나옵니다. 100마리 양에서 한 양을 잃으면 그 양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었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양이 정말 바르게 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더 악한 짓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돌아온 양이 뭐냐? 내 속에 변화받지 못한 것, 그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변화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이어서 또 뭐가 나오죠? 드라크마가 나와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방마다 가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단계인데 그 드라크마는 이스라엘 당시에 보게 되면 신부의 지참금이기도 하죠. 신랑이 준. 그것을 잊어버리면 방마다 가서 찾는다 그랬어요. 뭐요? 등불을 들고. 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구석구석 뭐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증한 것이 있나? 미움이 있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그것들을 뭐요? 다 찾아서 드려야 하는 것들. 그리고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뭐요? 탕진했다 그랬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신앙들 세상에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거 다 주고 그리고 내 거 빠져나갔을 때 그래서 주염 열매 들고 주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의 없이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뭐죠? 포도주. 이 포도주 50인즉 20고루일 뿐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 절반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절반. 절반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달란트를 그거 남기지면 땅에 두었다가 본전만 갖고 와도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뭐 절반도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반도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죠. 그럼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셨을 때
너무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내가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 때는 내 안에 성전이 깨어지고 그 전에 졌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을 내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러나 온 땅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여기에 내려올 때 그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온 땅에 퍼지고 그리고 뭐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뭐죠? 포도즙. 이건 뭐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은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즙 하면 그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내 자아 속성들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의 속성이 죽은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릇에 50이 돼야 되는데 50이 안 되고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50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살찌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거에 살이 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살이 쪄야 되고 감사에 살이 쪄야 되고 긍휼함에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 20석이라는 거예요. 20석 그것도 진짜 죽을 것이 죽질 않고 바깥의 것만 요식행위만 죽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죽어야 할 그 악의 속성, 정말 이 감추어진 것, 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이 악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은 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무트가 뭐냐면요 이 자연의 열매가 떨어져서 그리고 그 겉 죽고 나서 다시 싹을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죽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귀중히 보신다 이것은 약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 밝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면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훈련을 받던 전쟁에서 죽게 되면 우리 오래전에 연평도에서 참 북한의 포격을 맞서 전사한 군인들이 있어요. 작전 중에 죽게 되면 뭐예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어서 죽냐가 중요한 거죠. 또 뭐죠? 군인이 휴가를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음주해서 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세상에 속된 말로 개죽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불필요하게 성질 내는 것이 그것이 뭐냐?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혈기 내는 거 보세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헐뜯고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혈기를 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점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점친다는 게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무속인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뭐 사과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용서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과를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앞서가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점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서 내가 꿇을 일이 있으면 내가 이마저마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오해 구해서 오해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점을 치고 자기가 다 해, 자기가 판단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점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죽이는 것을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절에 뭐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좋은 날에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속성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죽을 때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내게 미운 말을 하고 시기하고 하는 때 누가 옆에서 찔러줬을 때 그때 내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내가 100% 잘못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 한번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내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무관한 거죠.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끝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왕왕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그때 그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악이 죽을 수 있게끔 내 육의 속성이 죽을 수 있게끔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내 죽은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내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내 것만 지고 움켜쥐고 있고 상대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에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과 쳤으나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 주면요,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요 교만과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일리미나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붙들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여기 오면서 CTV에서 이제 돈을 좀 인출하려고 들렸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남자분하고 연세가 드신 아주머니인데 둘이 관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씨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아유 싫어요. 그래도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밝아지고 그분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했더니 아유 저는 싫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나의 말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자기 말 이게 말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뭘 해요? 손에, 이게 양손에, 이게 오늘을 보게 되면 양손에 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세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개정 개혁 성경에는 곡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는 폭풍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고졌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졌병.
이 고조병이랑 뭘 말하냐면요, 마른 거예요. 마른, 바싹 마른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요? 기도가 말란 거예요.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말랐다는 거예요.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 해가지고 성도들이 전화기로 성경을 봐. 파워포인트로 또 성경도 싸죠. 그러니까 성경이 들고 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옆에다가 성경펜으로 줄을 긋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이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성경 보는 시간들이 지금 뭐예요?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구별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환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지금 있다 그랬어요? 이 깐부기라 그러죠? 이거는 곰팡이 병이라 그래요. 곰팡이. 이건 잎사귀가 마르는 병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요, 그때그때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있어도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일주일 내내 있어도 그 설교 제목조차도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곰팡이, 그 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후방에 있을 때는 군인들이 뭐예요? 훈련을 계속 하죠. 그리고 전방에서는 보초만 쓰게 됐죠. 그럼 뭐예요? 전쟁이 없는데 이번에 팀 스피릿 훈련도 또 뭐 한다 그러는데 전쟁이 없는데 왜 훈련을 계속해요? 그 전쟁 나기 나면은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전쟁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유사시에 때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입에서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나는 것이 이게 깐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게 되면 다윗이 원수에서 내 상을 베푸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원수 앞에서 원수가 지금 패망했는데 그 앞에서 상을 베푼다?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감개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만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때 내 육의 속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자비와 이게 먼저 내 앞에 나오게 되면 내가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은 뭐예요? 똑딱하는 사이에 태양에서 지구의 일곱 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항이 딱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정말 빛과 같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기 전에 뭐부터 나가요? 육의 것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간다는 거, 자기 자아가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박, 이 깐풍기, 이 곰팡이 병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우박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 언제 오나요? 겨울에 오나요? 봄, 여름, 가을, 이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온도가 맞지 않아서 이게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도 일생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어떤 순간에 갑작스레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못 다스리게 되면 우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곡식을 해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살게 되면 내 몸에서도 갑자기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감기가 오듯이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우박이 뭐예요? 원료가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추워서 고체가 돼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은 내 안에서 계속 돌아야 되고 말씀은 계속 순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이 돌고 피가 돌고 열이 돌듯이 세 가지가 돌듯이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돌지 않게 되면 이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우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들이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내 우박으로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삶에서 나오는 거죠. 삶과 영적인과 환경에서 똑같이 오는 거죠. 영혼, 몸, 성부, 성자 있듯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 별과 같이 무별 같은 별을 준다고 자식을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엘리메색의 그 아들이 대를 이을 거라고 하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니라 그랬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마일이었었죠. 이스마일이 내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었죠. 이삭은 무엇을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라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마일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인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스마일은 그거는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스마일은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그동안의 종교행위 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가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에 와서 뒤돌아보는 것은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고 복음에 가서는 또 율법에 뒤돌아보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율법 생활을 하는지 종교 행활을 하는지 세상에 행하는 건지를 조차를 몰라요. 저 사람이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큰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데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나도 어릴 때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들보가 보여야 되는데 남의 걸 자꾸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바로 쓰려고 또 돌아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여기서 들은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 이건 종교행위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와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이 가진 자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부하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기에 오늘도 아내는 저희 목회하기 위해서 일을 가면서 내가 여기 오면서 참 미안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내가 당신한테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사랑이고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받으라고 그 마음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깨달아진 마음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단어가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아내의 마음 심정에 들어가서 그 삶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지게 돼요. 공감하게 돼요. 그러면 말 한마디가 정말 따뜻한 말이 나고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뭐예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이 축복, 이 땅에서도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야 돼요. 어둠의 세계도 어떻게 흘러와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못 듣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